안녕하세요.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입니다. 오늘 옥 선생 리뷰 시간입니다.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반가운 클럽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. 최근에는요, 정말 대한민국을 막 무악 흔들었던 클럽이 FF247 아이언입니다. 제가 FF247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, 향후 3년 내에 우리 30대 중반 또는 4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 이 클럽을 3분의 1 또는 2분의 1은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. 왜냐하면 드라이버로 거리를 늘리는 건 한계점에 다다랐고, 실질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건 이제는 비거리 아이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없어 못 판다는 얘기, 정말 제가 그런 건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. FF247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 간혹 있었습니다. 국내에 있는 물건이 소진이 되면 또 들어오고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곤 했었는데요. 그 클럽에 가려져서 정말 이 녀석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았던, 그리고 여러분께 좀 각인이 덜 됐던 클럽이 있었으니, 그 녀석이 바로 G3 플래티늄 3 아이언입니다. 네, 오늘은 남성용 클럽도 있고 여성용 클럽도 있지만 이 남성용 클럽이 대표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G3 플래티늄 3는 일반 라보 스펙 라인보다도 훨씬 위쪽에 있는, 한 단계 위에 있는 G3 라인입니다. 그래서 이 마감도 굉장히 고급지고, 아무래도 이 금장 형태가 좀 들어가 있고, 색깔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뒤쪽에도 이렇게 금색이 있고요. 남성용은, 여성용은 좀 실버 계통이 많습니다. 그리고 플래티늄이라는 건 약간 백금의 의미잖아요. 이렇게 금색과 네이비색이 어우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비교를 어떻게 해드렸냐면, FF247 클럽과 이 G3 플래티늄 3를 비교를 했을 때, 사실 FF247 클럽은 다른 클럽보다도 한 클럽 반 정도가 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7번 아이언이 26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.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. 다른 아이언에 뭐 6번이라든지 한 5번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, 이 G3 플래티늄 3는 같은 26도가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FF247 7번하고 이 6번은 정확하게 길이도 같고 로프트도 같습니다. 다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FF247이 뒤쪽이 좀 튀어나와 있어서 무게를 뒤쪽에 실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FF247은 정말 비거리로만 승부를 보겠다는 그런 아이언이고, 이 G3 플래티늄 3는 어떤 소프트함과 그리고 조금 한층 더 고급스러운 이 샤프트 퀄리티를 통해서 히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추가를 시킨 게 장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그 가격을 비교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. 최근 FF247 클럽이 공동구매 가격으로 200만원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G3 플래티늄 3하고는 이제 가격의 갭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.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기 있게 꾸준히 나가는 이 클럽은 여러분들께 이 가격순을 얼마든지 방어해도 되는 그러한 퀄리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G3 플래티늄 3 6번 아이언입니다. 왜냐하면 FF247 7번 아이언하고 비교하기 위한 건데요. 제가 공을 몇 개를 쳐보겠습니다. 똑같이 사이드 블로우 형태로 쳐보겠습니다. 쭉 보면 지금 6번 아이언이죠. 약간 드로우가 났고 거리는 198이라는 숫자가 찍혔고요. 또 오른쪽으로 놓고 치면 쭉 날아가는 형태가 지금 현재 한 193. 이번엔 조금 더 세게 쳐보겠습니다. 자, 푸시 드로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측으로 더 밀어쳤고요. 그랬더니 20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. 그럼 이것과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FF247 같은 경우는 뒤쪽이 더 무게가 쏠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을 순간 띄워주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G3 플래티늄 3보다는 좀 하드한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좀 약간 강하다는 느낌이 딱 저한테 주어집니다. 처음에 딱 잡았을 때. 자, 똑같이
자, 보면 195, 뭐 거의 비슷하죠? 쭉 치게 되면 거의 뭐 로프트도 갖고 하기 때문에,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샤프트가 G3 플래티넘 3가 훨씬 더 소프트한 느낌이 들어요. 그런데 오, 이게 와서 공을 맞힐까?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이 정확하게 맞는 거 보면 진짜 놀라운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쳤더니 한 190, 한 2 정도 나왔네요. 그러니까 거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립 굵기도 이 G3 플래티넘 3가 훨씬 더 좀 가늘고, 그리고 어떤 그 샤프트를 아 이게 좀 볼 때 제가 딱 잡았을 때 아 이거 너무 간열인데 이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. 그런데 딱 놓고 정말 제가 야심차게 딱 표정 한번 찍고 치면 이 공이 만들어주는 그런 탄도와 샷 결과는 솔직히 말하면 FF247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. 그러니까 금액차는 분명히 있는 아이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그 G3 실버라인, G3 8에 대해서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릴 텐데 그 클럽보다는 한 단계 밑에지만 FF247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클럽셋으로서 저는 누군가가 좀 안정되게 좀 소프트한 느낌으로 많은 거리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G3 플래티넘 3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클럽은 FF247은 6번부터 나오잖아요. 그래서 6, 7, 8, 9, P, A, AS, 그 다음에 S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번호가 하나씩 밀린 거니까 이 G3 플래티넘 3 아이언은 5, 6, 7, 8, 9, P, 그 다음에 A, 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착착착착 밀려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거리에 있어서는 이 녀석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친구입니다. 그래서 이 G3 플래티넘 3는 굉장히 좀 한국 골퍼들을 위해서 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드 라인이 없어요. 그냥 드라이버하고 딱 아이언만 있습니다. 그래서 드라이버는 아시죠? 얘가 어떤지.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생각만큼 많이 안 나가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스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계속 위에서 내려 눌러 찍으면 그거는 무슨 우주까지 날아가는 클럽을 갖다 드려도 결국에는 힘이 손실이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 않아요. 그래서 제 사이드 블로우 레슨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. 이 친구는 지금 G3 플래티넘 3 10도 레귤러예요. 레귤러 샤프트인데 딱 옆에 보고 툭 한번 때려볼게요. 자, 깨끗하게 만들고 쭉 들어오겠죠? 들어오는데 그냥 살살 때려도, 그러니까 제가 이 클럽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게 200m에서 230m까지 거리를 내는데 굉장히 적은 힘으로 난다는 거예요. 그렇다고 얘를 갖다가 막 빡 때리면 300m가 나가느냐? 그건 아니에요. 근데 이 한 200m 존이 여기에서 툭 지금 굉장히 잘못 맞았거든요. 아래쪽에. 그런데도 거리만 보면 206m. 좀 신경 써서 쳐보겠습니다. 이렇게 치면 이렇게 거리가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이드 블로우 형태에서 그냥 손목만 툭툭 털어주면 200m가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그리고 샤프트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제가 이걸 갖다 좀 세게 친다고 하면 자 지금 공 돌아 들어오죠. 돌아 들어옵니다. 싹 돌아 들어오는데 떨어진 게 255, 그 다음에 268. 그러니까 무서운 드라이버예요. 무서운 드라이버예요. 그러니까 저한테 이 G3 플래티넘 3가 제가 거리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구입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중에 한두 분이 생각만큼 덜 나간다라고 했던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이렇게 치시는 분들 거예요. 그냥 이런 식으로. 이건 철화 없어도 거리가 안 나가죠. 옆에서 안 때리는데. 그렇죠. 그리고 이 간열인 샤프트가 제가 때린다고 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거리를 내주는 거고 한번 더 때려볼까요? 자. 보면 야 진짜 신기해요. 자
270 딱 나왔어요. 270. 여러분 제가 레슨할 때 270 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없잖아요. 얘가 그런 애예요. 얘가 진짜 그런 애예요. 그런데 어이구 비거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무슨 뭐 어? 아카 시리즈, 쿠로 시리즈를 사신다고? 그건 필요한 분들이 쓰시면 맞아요. 근데 얘가 지금 제가 때리는 걸 받아주잖아요. 그럼 제가 페이드 한번 쳐볼까요? 페이드를 쳤는데도 컨트롤 받아주면 진짜 끝내주는 거죠. 왼쪽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쏙 조금 더 돌긴 했지만 이것도 250이 나가요, 페이드가. 그러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컨트롤이면 컨트롤, 거리면 거리. G3 플래티넘 3는 진짜 무서운 녀석입니다. 정말 아쉬운 건 멤버십 금액으로만 드릴 수 있다는 거. 뭐 최고 도매가긴 하지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FF247보다는 더 윗등급이에요. 그런데 이제 FF247과 이 G3 플래티넘 3의 차이점은 뭐냐면 같은 비거리가 나가잖아요. 같은 비거리가 나가는데 케르님 나 7번 주어! 그랬는데 이 G3 플래티넘 3 쓰신 분들은 캐디님 6번 주세요 그래야 돼. 이제 그러한 어떤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거시기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훨씬 더 클럽이 떨어지는 그런 믿음 그리고 탄력 여러분 힘에 비해서 나오는 이 결과치가 조금 더 우수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뭐 소위 돈값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래서 저는 최근에 잊혀졌던 이 G3 플래티넘 3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. FF247을 분위기로 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60대, 70대 되시는 분들은 또 그 이상은 이 FF247보다는 G3 플래티넘 3 시리즈를 쓰셔야 됩니다.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탄력 있게 정확한 반응성을 보여줍니다. 그건 제가 감히 교습가로서 말씀을 드립니다. 한번 믿고 써보시고요. 만약에 클럽 교체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내가 내 힘보다는 장비에 훨씬 더 의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G3 플래티넘 3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권하는 바입니다. 믿고 써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